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는 간통을 엄밀하게 금지한 것이죠.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간통에 대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여기에는 간음하다 붙잡힌 어떤 여인에 관한 에피소드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간음한 이 여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빈 불러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모두 이제 슬슬 자리를 피하고 만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간음한 여자를 이제 그 돌로 쳐 죽이는데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들이 그 돌을 던져라 라고 했다고 해서 성경에서 간통을 합법시한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목은 인간의 죄를 이제 그 죄 없는 자, 너희들 가운데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당신이 이제 그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그 계속하시는 이제 이런 과정일 것이고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 라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간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런 대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장, 27장에서 32장 여기에서는 십계명에 그 등장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심지어는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이것도 죄가 된다라는 이런 엄격한 그 간통에 대한 이런 그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간통에 대해서 제일 그 엄격한 문화권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죠. 이슬람이죠. 이슬람이죠. 그래서 그 간통을 저지른 딸을 아버지가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끔씩 신문에 나오죠. 특히 이제 그 남녀를 분분하고 간통에 이른 사람들을 돌을 던져서 이렇게 죽이는 이런 풍습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권에서는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에서도 그 문학작품에서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같은데 간통 장면들이 상당히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제우스 이야기를 아까 제우스가 30여 명의 그런 그 여자들과 아이를 낳고 이제 하는 것은 간통의 그런 어떤 그 이슈, 그런 어떤 주제보다는 고대 그 신들의 계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 영웅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신의 이런 가문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제우스가 어떤 여자랑 그 혼인이 아니죠. 간통을 해서 누구를 낳았고 이제 이런 식의 신통기, 신들의 그 계보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들이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대에 뭐 간통이 장려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은 인간의 본능이긴 하지만 또 당사자로서 그 부부가 예를 들면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남편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그런 그 가정의 아내의 입장들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휴머니즘의 바탕을 두었던 그런 이제 고대에서도 간통을 그렇게 장려하거나 긍정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호머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웃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웃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아내가 그 절세의 미인이었던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아프로디테였는데 그 아프로디테가 여러 남성들과
바람을 피우는데 그 간부들이 아프로디테의 간부들이 제우스, 아레스, 디오니소스, 포세이돈, 헤르메스, 아도니스 같은 이런 상당히 많은 그런 남자 신 아니면 영웅들과 그 간통을 벌이는데 그래서 그 간부 아프로디테는 그렇게 그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제우스 최고 신이죠. 그 다음에 군신 아레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풍요 토치를 하는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그 바다 풍랑의 신 포세이돈, 그 다음에 전령의 신 헤르메스, 그 다음에 미소는 아도니스와 같이 아주 많은 그런 그 신, 인간들과 그 바람을 피운 그런 시대의 군륜이요.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헤파이스토스가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내는 군신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는 대장간의 신이고 절름발이의 신입니다. 절름발이의 신이 아니라 절름발이의 형태를 하고 등장합니다. 대장간의 신으로서. 그런데 이제 그 군신, 그 당당한 그 군신, 군인들의 군인, 최고의 그 군인을 뜻하는 군신 아레스와 하나의 침대에 그래서 잠자는 모습을 보고 헤파이스토스가 거기에 이제 그물을 설치해서 그래서 그 바람을 피우는 이 두 사람 아레스하고 자기 아내 헤파이스토스를 이제 그물에 붙잡아서 이제 여러 올림포스의 신들을 불러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들이 황동 문간을 넘어 몰려들었다. 지축을 흔드는 포세이돈에 이어 헤르메스가 오고 멀리까지 위력을 떨치는 지배자 아폴론도 나타났다. 여신들은 창피해서 모두 그 집에 남아있었다. 그래도 문간에 서있던 행운의 사도신들은 제주꾼 헤파이스토스의 경호한 올가미를 보고 그칠 줄 모르는 폭소를 터뜨렸다. 라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륜에 빠진 아레스하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웃음으로 이때 이 웃음은 비웃음인데 웃음으로 그들의 그 불륜을 비난하는 이것을 전에 그 호모의 폭소에서 웃음이 가지고 있는 비웃음적인 성격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그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이가 그 자기 아내 페넬로페가 이제 오디세이가 20년 동안 이타카에 자기 궁정을 비우는데 트로이 전쟁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10년, 오는데 10년에서 20년 동안 궁정을 비우는데 그 사이에 자기 아내 페넬로페가 그 신하들 무수히 많은 궁정의 신하들과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그것을 오디세이가 알게 되고 아주 10년간 그런 아주 그 수많은 어드벤처들을 이겨내면서 이타카로 돌아와서 그 자기 아내의 간부들을 전부 아내와 간통했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대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불륜에 빠진 배우자 우리 그 간부들을 용서한 그런 대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결국 이제 혼인이라는 것, 남자와 여자의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은 계약이다. 이런 것들이 서양의 근대 시민사회의 기초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그 칸트에서 칸트가 그런 논의들을 주도 올리고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결혼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전제로 맺어지는 계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 외의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계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덕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전에 봤던 보카치오 같은데 보카치오 데카메론 이런 데서 왜 이제 이런 간통의 문제들이 등장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 패스트라는 그런 상황에서 상상의 세계에서 낭만적인, 낭만주의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아직 그 당시를 낭만주의라고 보지는 않지만 초안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10일간에 걸쳐서 이제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가운데서 그런 어떤 신녀들의 그런 어떤 성욕이랄지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칸트가 그런 계약을 남녀의 그런 결혼을 혼인을 계약으로 봤던 그 시대에 베르테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그 베르테르는 샬롯데라는 여자를 사랑하지만 결코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샬롯데에게는 남편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시민사회의 그런 규범 이런 걸 넘어서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친화력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됐었죠. 에드와르드와 그 다음에 오틸리에 그런 그다음에 또 그 에드와르드의 그 아내와 그다음에 데이비 사이에 이런 관계에서 그 한 쌍은 그런 그 손 외의 이런 인물들과 그런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렀고 또 한 쌍은 그런 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그랬을 때 그의 때는 그런 육체적인 혼외의 사람들과 간통에 이른 그런 그 한 쌍을 중용의 도를 넘어서는 어떤 그 독일어로 엔트사군이라고 하는 자체의 그런 범주를 넘어선 인물로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써 이렇게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시민사회의 이런 가치관들을 엄격하게 지켜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우스트에서 그 파우스트가 그레텐이라는 여자와 만나서 아이까지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낳자 이제 그 아이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에 보면요 파우스트가 결혼했다라는 대목은 없습니다. 파우스트가 결혼했다라는 대목은 없고 파우스트는 50대의 학자인데 그 파우스트가 어떤 그런 육체적인 이런 욕망들을 더 풍부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사랑의 요약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파우스트는 20대의 그런 그 젊은 총각으로 변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레텐이라는 여자랑 만나서 비록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간통이라는 것은 혼인 중에 어떤 그 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그 혼인 밖에 사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간통이라고 한다면 괴테는 그런 시민사회의 그런 간통을 금지하는 시민사회의 가치관들을 잘 지켜준다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면 이제 간통이 상당한 이제 그 문학의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세 작품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유명한 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입니다. 이 작품이 쓰여졌을 때가 1857년 리얼리즘이 이제 그 전성기에 올랐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그 분위기와 매우 유사한 그 작품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이 작품입니다. 안나 카레니나 이 작품 쓰여졌던 때는 1877년, 78년 이것은 이제 러시아 톨스토이 러시아 사람이고요. 아까 그 플로베르는 그리스다 플로베르는 프랑스 사람이고 독일에도 이런 그 유사한 스토리가 유사한데 조금 그 성격이 조금 다른 작품이 엘피브리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폰타네, 테오도 폰타네의 이 작품이고 이 작품은 1894년, 95년에 이제 등장하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그 지금 자기 봤던 예술 시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그런 작품들이, 그다음 저는 베르타르의 슬픔이나 칭하려 같은 그런 작품들이 쓰여지던 시기까지와는 이 시기 이제 19세기 후반에 들었으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통이 이제 작품의 주인공들이 간통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간통이라는 사건이 그 이 가장 그 이 소설의 이 이들 소설의 가장 중심적인 모티프가 되는 건데요. 가장 중심적인 모티프라는 말은 그 소설을 전개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의 스토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간통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 간통이 무렵에 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소재로 그 활용이 됐는가 하면, 뭐 몇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그 이 권태라는 단어, 영어로 보덤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명사전에 보덤이란 권태라는 단어가 이제 등재되기 시작한 것이 1800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거나 큰 의미가 없었던 그런 단어가 이 무렵에 이제, 그렇죠.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시대가 변하면 자꾸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반화되면 이제 사전에도 등재가 되고 하는 건데, 그만큼 당시 이제 그 1800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시대의 시민사회에서, 중심이 시민사회였었는데, 인간의 삶이 권태로워지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그 권태라는 것을 영어로는 보동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랑의 바일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랑의 이것이 영어의 롱 이런 뜻이죠. 랑 바일레, 이것은 어떤 시간, 짧은 시간을 바일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긴 시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이렇게 변화가 돼야 어떤 삶의 그런 다채로운 이런 것들이 있고 재미있는데, 그 시간이 길게 지속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권태가 되는 것이죠. 길게 지속된다라는 말은 변화가 없는 단조로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보험은 독일어로 랑해바일레, 영어로 보험. 이건가요? 보험. 영어를 안 한 지가 그래서 40년 가까이 대학 들어갈 때 영어를 하고, 그 이론 잘 안 해서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권태라는 그런 이제 시민계층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삶의 지루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맥락에서 간통이 그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 상당히 그 시민사회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새 작품에서 그러니까 보바리 부인이나 에피그리스나 안나 카레니나 이 사람들 모두 결혼한 유부녀들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은 공통적으로 늘 그리고 이 배우자들은 사회에 상당한 그 지위가 있고, 그리고 사회 활동에만 이 몰입을 해서 아내와의 이런 그 어떤 정서적인 교감에 둔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는 보바리 부인은 어렸을 때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낭만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이렇게 그런 상상의 세계에, 그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교감, 감정의 이런 세계를 중요시하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시골 병원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안나 카레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도 어떤 그 공상의 세계, 어떤 정감 있는 이런
감정적인 이런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런 인물인데, 자기 남편 카레니는 이제 고급 관료로서, 고급 관료로서 그런 그 아내의 그런 그 어떤 아내와의 그런 정서적인 교감, 이제 어떤 영혼의 이런 그런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뭐 그 에피그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이런 작품인데 에피그리스트도 그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어떤 그 신비한 이런 세계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남편 그리스트는 그러한 세계를 만족시켜주는 주지 못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 리얼리즘 시대에 간통에 이르는 이 여성의 남편들은 모두 한결같이 아주 그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이런 인물입니다. 카레닌 같은 경우는 이 안나 카레니나의 카레닌 고급 관료로서, 그 다음에 이 보바리 부인에서 남편 샤를르 보바리는 시골의 의사로서, 물론 이제 유럽의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의사처럼 그렇게 뭐 그냥 기술자입니다. 유럽의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옛날 그 한의원 하신 뭐 이런 정도의, 그렇게 뭐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의사들이 이렇게 대우를 잘 받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들의 남편들은 사회에 그냥 그 모범적인 시민으로 한결같이 사회가 제시하는 이런 가치관, 어떤 우리가 그 지금까지 시민적인 삶과 예술적인 삶의 대비로 본다면, 간통에 이르는 이 여자들은 예술적인 이런 삶, 감정이랄지 이런 정서랄지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상상의 세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지만, 그 남편들은 그런 세계에는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그 현실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더 끊임없이 의학서를 읽고 더 나은 치료법을 연구하고, 안나 카레니나 해서 이 남편인 카레닌 같은 이런 인물은 그 고급 관료로서 행정의 업무 이런 데, 그 다음에 어떤 사교 이런 데, 그 고급 관료들의 이런 모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여자들이, 아내들이 간통에 이르는데, 이 간통에 이르는 이런 리얼리즘 작품의 그 여자 주인공들은 그 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추구하는 이런 세계, 어떤 상상의 세계, 어떤 감정, 정감의 세계, 영혼의 교류 이런 것들을 남편과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렸을 때의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데, 현실에서 남편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여자들이 간통에 이르는 것이 어떤 성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랬다면 이것은 자연주의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얼리즘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런 보바리 부인에서 그 남편 샤를르 보바리는 의사로서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환자를 열심히 진료를 해야 되고 더 나은 치료법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민사회의 이런 관계에서 의사로서의 자신의 책임감을 다 한데다가 보니까 집에서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아내에 대해서 어떤 정감, 이런 그 영혼의 이런 교류 이런 데에 등한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보여주는 세계는 현실이죠. 아내가 보여주는 세계는 이상이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이런 대비, 어떤 그 미스매칭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런 그 아내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사회의 그런 요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남편들의 이런 삶, 이런 것들이 그걸 이루게 허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어떤 사회의 대립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 작품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등장 인물들과 쌍들이 꽤 여럿이 있는데 포스터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블론스키와 그 아내 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돌리의 여동생 키티와 그 다음에 소주기족 레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블론스키의 여동생 안나와 남편 카레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모두 8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어느 날 기차 승강장에서 이 안나하고 안나 카레닌하죠. 카레닌은 남편이 있는데 그래서 남편 이름을 따서 이름이 이제 성을 따서 안나 카레닌아가 되는 거죠. 이 인물과 브론스키가 기차역에서 만나서 안나는 이제 아까 보바리브인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런 자신만의 그런 여성으로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고급 관료로서 자기 남편은 그러한 것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승강장에서 기차 승강장에서 브론스키를 만나서 브론스키가 아주 다정다감한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케미가 맞는 거예요. 케미가 맞아서 너무나 안나는 그 남편에게서 느꼈던 그런 어떤 사회의 그런 권위랄지 부부랄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고유한 추구의 세계를 브론스키에게서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안나는 그 고급 관료의 아내로서 이제 그 자기 집이 물질적인 풍요 호화저택에서 남편이 잘 둔 덕분에 호화저택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면서 지금 레닌그라드 그 당시에는 이제 페터스부르크라고 했습니다. 피오프르 대제가 살던 그런 성이라서. 페터스부르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독일어로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레닌그라드입니다. 레닌 독일의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을 따서 우선 이제 그 안나는 그런 그 부를 상징하는 그런 자신의 화려한 집 이런 것들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안나는 이제 브론스키와 그런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소문이 당시 그 레닌그라드의 페테르스부르크의 사교계에 알려지고 그리고 또 안나는 너무나 성격이 솔직하고 거짓말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새 남자를 브론스키라는 남자를 만나서 간통을 했고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남편의 반응이 좀 충격적인데요. 그 말을 들은 카레닌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체면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고급 관료인 자신의 아내가 그 이상한 녀석을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해서 아이까지 임신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게 자기한테도 안 좋고. 또 자신의 명예도 손상된다 해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그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비밀에 붙여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차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안나와 브론스키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의 이중적인 그 남편을 속이면서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유럽으로 둘이 도망을 갑니다. 유럽으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안나는 가정과 가족을 버리고 그다음에 브론스키는 자신의 그 사회적인 지위를 버린 채 두 사람이 유럽에 있는 브론스키의 그 시골 영지에 가서 그토록 그 꿈꿔왔던 행복에 이르게 되지만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브론스키의 엄마가 그 아들의 혼담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나 카레니나가 알게 되고 그래서 안나 카레니나가
철도 철길에 몸을 던져서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안나가 간통에 이르게 되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안나와 카레닌은 나이가 20살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서 잘 안 맞는 결혼입니다. 성격상으로도 안나는 품성이 곱고 아주 지적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그 감정을 쉽게 배제하지 않고 그걸 풍부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케미가 맞는 남자를 이제 그 찾는 이런 성격 유형인데 카레니는 이제 성공한 관료로서 사회적인 지위와 자신의 명예 그다음에 자신의 출세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민적인 삶의 대표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른 것이죠. 서로 안나가 개인의 영역을 중시하지만 남편은 공동체의 가치 기준만을 절대시하고 그래서 이제 안나는 남편에게서 자신의 꿈, 소망, 희망 이런 걸 실현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브론스키를 만나서 그런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플로베르의 보바리무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물이 플로베르입니다. 플로베르를 이 작품을 조금 소개하자면 먼저 플로베르는 1821년에서 1880년 프랑스의 루앙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작가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루앙 지역의 시립병원의 외과 의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베르는 법률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신경쇠약에 걸려서 법률 전공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루앙 지역 인근에 있는 프랑스에서 평생 작품 활동을 하다가 몸이 좀 안 좋고 해서 젊은 날에 죽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플로베르는 초기에는 조금 이제 활동했던 그 초기가 낭만주의 시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영국의 바이런과 같은 이런 낭만주의적인 이런 경향을 보여주다가 후기에 들어서면서 리얼리즘의 이런 경향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보관이 보이는 썼던 게 1857년입니다. 여기 좀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감정교육을 1869년에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바리 부인은 실제로 1848년 당시 이제 플로베르가 살고 있던 루앙 지역에 신문에 난 엘라마르라는 어떤 유부녀가 바람을 피운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이제 보바리가 접했고. 그래서 이제 플로베르가 이것을 이제 소재로 해서 신문 보도에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을 쭉 잡지에 연재했는데 그러다가 1856년 이때 당시 이제 검열에 걸렸고요. 그래서 미풍양속을 훼손한다라는 이런 그리고 불륜을 너무 미화해서 불륜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부여돼서 그러다가 재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1857년 책으로 나왔습니다. 뭐 이제 이런 사건들 이제 1856년에 플로베르 이 작품에서 보바리 부인이 두 명의 남자랑 아주 엽기적인 그런 불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을 당시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 예술이라는 것은
취향적인 판단과 관련된다. 그렇지 뭐 그 이전에 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어떤 도덕적인 선을 장려한다나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칸트가 1780년대 주장을 합니다. 1780년대. 그러니까 칸트의 책이 나온 지 100년도 안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프랑스의 그 재판부에서는 이제 받아들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그 검열에 걸려서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연대 교수를 하셨던 그 어떤 그 소설가 분이 공연인가요? 뭐 아무튼 그 미풍양속을 훼손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이제 상처들을 많이 받고 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이 작품이 쓰여진 이후로 거의 한 150년 정도 지난 건데 아직까지도 그 작품에서 어떤 미풍양속을 따진다는 거, 이건 칸트가 이미 지금부터 200년 전에 예술이라는 것은 200년도 됐죠. 취향 판단이지 어떤 미적인 현상이지 이것이 그 사실과 이렇게 어떤 도덕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프랑스의 이 판결하고 우리나라의 그 외설 이 판결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좀 보자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신문에 나타난 프랑스 인근의 리라는 마을에서 나타난 벌어진 간통 사건이 그 당시 르왕 저널이라는 이제 그 신문에 보도가 됐고, 여기에서 착상을 얻어서 한 5년 정도 플로렌사 문학적으로 가공을 해서 이 작품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을 좀 보자면 그 주인공이 엠마 보바리입니다. 엠마 보바리,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샤를르 보바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수적인 이제 인물로 오메라는 인물이 있고요. 네옹 있고 로돌프 둘랑어라는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르레라는 인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샤를르 보바리 남편 보바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바리는 아주 수줍음이 많은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염 장식이 달린 이런 모자를 쓰고 고등학교 때 로앙 지역에 이제 전학을 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줍음이 많고 뭐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인물이어서 학교 친구들의 비웃음도 많이 사고 그런 것들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훗날 시골에서 의사 자격증을 따게 돼서 시골에서 의사 개업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샤를르 보바리에게, 엄마는 이제 도움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샤를르 보바리에게 당시 그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나이는 45살, 그리고 이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재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의사 아들을 45살 과부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없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자기 아내가 이제 먼저 죽고, 그러던 중 호랍이로 이렇게 지내던 중 어떤 이웃 마을에 놀러 갔다가 젊은 엠마를 만나게 돼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엠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엠마는 상당히 부잣집 딸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와 함께 농장에서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녀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자기 아버지의 농장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세상사와 동떨어진 채 이렇게 그런 농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자라서 어려서의 그 교육의 영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골에서 혼자 이렇게 그 또 도심에서 떨어진 시골에서 자라는 그런 결과 그 자연스럽게 낭만적인 이런 공상, 환상, 상상의 세계 다 발전해 있고 내면의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그 풍부한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많은 소설과 그다음에 이제 여성 잡지에 나오는 이제 그런 화려하고 열정적인 이런 삶에 대한 그런 글들을 읽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동경한 이런 상태로 어린 시절을 자라나게 되죠. 근데 그 이 그래서 이제 엠마에게는 늘 그 이 현실에서 이제 도피해서 자신만의 이런 세계에 빠져들려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볼 수 있듯이 그런 이 세상은 거칠고 단조로운데 거칠고 단조로운데 그런 세계가 있고 또 이제 엠마는 그런 세계를 떠나서 어떤 아름다운 그런 이런 상상, 미적인 이런 상상의 세계에 가고 싶은 자신만의 이런 영혼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런 이중적인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엠마가 그 지루하고 이제 단조롭고 교육도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받고 시골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읽은 책들은 이제 주로 낭만주의적인 이런 소설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한 이런 감성이 아주 발달해 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엠마가 그 샤를르 보바리를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결혼하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엠마 보바리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제 권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좀 빨리 권태가 찾아온 것이죠. 엠마는 그냥 그 남편하고 사는 것이 그냥 싫고 답답하고 그냥 지루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엠마에게는 상상의 세계, 원더풀한 이런 그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평범한 그것도 이제 이미 한번 결혼해서 지금 실패하고 아내가 죽어서 실패하고 나이도 많은 시골의 평범한 의사로서 늘 병원에 틀어박혀 환자나 진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남편과의 이런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바리는 이제 그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같이 사는 이런 것이 이제 싫고 권태롭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자기 아내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기 위해서 용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그 만나는 인물이 약국을 경영하는 오메라는 인물, 약국을 경영하는 인물입니다. 약재상. 그 다음에 그곳에서 또 레옹이라는 이런 인물, 그 다음에 루돌프 블라너라는 인물, 루에레라는 인물, 이런 인물들을 만납니다. 레옹은 이 법률사무소의 직원이었고, 아주 그 감수성이 예민한 예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고, 감정이 풍부한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네, 엠마 보바리하고는 이제 잘 케미가, 요즘 케미라는 말 많이 쓰죠. 케미가 잘 맞는 이런 인물이죠. 그 다음에, 레옹과 이제 헤어지고, 레옹이 이제 둘이 사귀다가, 레옹이 파리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없어졌는데, 그 사이에 로돌프 블라너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 녀석은 이제 돈 많은 이런 지주인데, 아주 그 바람기가 다분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대방을 유혹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르의 그 다음에 이제 인물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엠마는 실증과 범퇴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 샤를르 보바리가 시골 의사로서 직업세대 병원에 점령해서 그곳에 열중하면 열중할수록 엠마의 삶은 점점 권태 속에 시간의 흐름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극복해지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파티에 가게 되는데, 그 파티에 가서 또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그 기분 전환을 꿈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신경증이 더 도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북쪽 지역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가자고 하는데, 그곳이 용빌이라는 그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그 오메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사무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던 레옹을 만나게 되는데, 이 레옹은 상당히 그 겸손한 인물이고 예술적인 속성이 이제 강하고, 그리고 이제 엠마의 엠마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엠마하고 레옹은 급작스럽게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곳으로 가게 돼서 엠마 보바리는 레옹을 만나서 그 자신의 그 신경증적인 그런 증세도 완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정신도 이제 더 밝아지고, 그래서 남편은 이제 엠마를 행복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럴수록 엠마는 레옹과의 이런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되고, 샤를르는 남편을 더 그러니까 남편 샤를르 보바리를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레옹이라는 법률사무소 직원과 영혼의 교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전에 베르테르, 저는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하고 샤를로테가 사랑에 빠질 때 그 문학작품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대목들 생각나시죠? 그것과 비슷하게 이 작품에서도 레옹과 엠마 보바리는 문학과 음악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인 그런 교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서적인 교감이 이제 깊어지니까 육체적으로 이 두 사람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간통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레옹이 이제 파리로 가게 되고, 이제 파리로 간 그런 레옹의 자리가 너무나 허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엠마 보바리는 사치품을 구입하면서 그런 허전한 마음을 달랩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얻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빚을 빌려서 그 빚을 이 르레라는 인물에게서, 르레라는 인물은 이제 고리대금 업자인데, 인물에게서 돈을 빌려서 이제 비싼 물건들을 사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그런 자신의 그 심리적인 그런 위기, 불안정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로돌프 둘랑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연애꾼입니다. 아주 부유한 토지 귀족, 대토지를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 여자를 유혹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제비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절을 베푸는 이런 둘랑어를 만나면서 엠마는 이제 그 자기가 추구했던 그 세계, 어떤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세계를 둘랑어에서 만난 것 같은,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불안한 기색도 없이, 방해받지 않고 이제 서로 즐기게 되는데, 그 유명한 장면이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엠마 보바리하고 로돌프 둘랑어가 이제 사귀면서 그 유명한 대목이 말을 타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엠마 귀신에서
나오죠. 네. 작가들도 이런 데서 이렇게 소재를 취해와서 이렇게 전에 그 칭하리 이런 것들이 부부에서 이렇게 성구적으로 보여주듯이.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숲속에서 이 두 사람이 그 말을 타면서 엠마 보바리는 자신의 그 이 영혼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 말을 타고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렇지만 로돌프 불랑은 그건 완전히 그 제비 같은 인물이어서 엠마 보바리를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만나고 이런 잠깐 즐기기 위한 좀 만남인데 엠마 보바리는 그걸 모르고 그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숲속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엠마 보바리는 그동안 늘 현실에서 실패했던 자신의 그 꿈, 자유의 실현,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그 불륜의 절정을 이루는 이런 대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보바리 부인이 그 불륜에 빠지는 것은 어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 실현.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이, 육체의 쾌락이 어떤 그 자연주의 작품에서와는 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본성, 어떤 충동적인 삶의 그런 실현이 아니라 자기가 그 추구하는 그런 어떤 영혼의 자유를 이런 불랑어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그걸 실현한다. 자유의 실현이라는 것,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엠마는 불랑어에게 도망가서 둘이만 살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뭐 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불랑어를 그냥 잠시 즐기기 위해서 엠마를 만날 뿐인데 그래서 이제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이 불랑어랑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엠마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이렇게 빚을 내서 많은 사치 물품들을 이렇게 사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엠마에게는 늘 그 꿈과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이런 간격들이 늘 너무나 크게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제 그 보바리 부인이 그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고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자기 남편 샤를르 보바리가 아내를 극장에 데리고 갑니다. 극장에 유럽에 이제 그 극장 영화도 공연하지만 연극도 공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극장에 연극을 보러 가다가 엠마는 네옹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 이제 불타오르는데 그래서 엠마는 매주 목요일 날 피아노를 치러 간다라는 핑계를 대고 네옹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세 번째 이런 불륜에 빠지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런 불륜도 시시해지고 그래서 이제 엠마는 그럴 때 사랑이 이제 식을 때 사랑의 육체적인 이런 관계가 이제 그 실증을 날 때, 그럴 때 늘 사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치의 돈을 아까 르르라는 브로로 르르 이렇게 있거든요. 르르 끝에 X는 발음이 안 하고 르르에게서 돈을 빌려서 사치스러운 이런 삶을 사치품을 이렇게 사서 사는데 이제 고리떼금 업자 르르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까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아라 하고 엠마는 돈이 없으니까 갚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엠마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약국을 운영하는 홈의 오메죠 오메 H가 들어있으면 발음하지 않거든요. 오메에게서 비소를 구입해서, 독약이죠. 비소를 구입해서 그걸 마시고 죽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편 샤를르 보바리도 이제 아내가
쓴 그런 돈에 대한 빚독촉에 시달리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아까 불륜에 빠졌던 레옹과 로돌프와 나는 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샤를르 보바리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절망적인 이런 상태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은 그 할머니에게 보내졌지만 할머니도 죽고, 그래서 그 딸은 또 다시 가난한 어떤 그 아주머니에게 보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아주머니는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그 어린 딸을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방적 공장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작품이 끝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럼 엠마 보바리, 엠마 부인, 그러니까 보바리 부인의 그런 어떤 꿈의 실현이라는 것이, 그것이 시민사회의 이런 관계로 인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보바리 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욕망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이상의 이런 세계, 상상의 세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현실의 이런 물질적인 관계로 인해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이 작품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이라는 이런, 아까 안나 카레니나와 좀 유사하게 안나 카레니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마당 보아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물질적인 그런 시민사회의 그 가치적인 토대가 기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죽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 제가 그 슬라이드를 더 다룰까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아방가르드 부분을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러니까 이제 근대 사회는 이걸로 끝내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다음에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이런 음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시대의 소설의 모습 좀 살펴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 5분 정도 남아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 그 이 앞 시간에 그 매드하고 그 인세이 네, 질문하셨죠? 네. 제가 이제 그 영영사전들이나 이런 것들, 오원 사전들을 봤는데 뭐 인세이, 매드, 그 다음에 크레이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는데 구체적으로 인세인하고 매드의 차이점 구별을 해본다면 명확하게 이렇게 가를 수는 없지만 매드는 되게 무엇에 아주 그 열광적으로 푹 빠지는 거. 그것이고 인세인은 세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아주 그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또 되게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광기라는 것은 어떤 이성 중심의 이런 사회에서 이성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insanity라는 말이 madness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이 간통이라는 게 중요한 그 소설의 소재가 된 것은 어떤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떤 그 자유를 추구하는 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그 자유의 실현이 혼인이라는 이런 제도, 아니면 이제 남편이 처해 있는 시민적인 가치 속에 이제 얽매여 있는 남편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실현되지 못할 때 그런 자유의 실현 쪽으로 간통이 리얼리즘 때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 것이죠. 보고의 연장선 이라고도 뭐 볼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간통 이런 거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뭐 현실 현실 생활 속에서요, 네.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이러면서도 또 영화나 소설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읽을 때에 네. 이렇게 어떤 거 뭐 재미를 느끼고 네. 영화 장면에 뭐 예를 들면 뭐 닥터
집하고 네. 있는 장면에서 네. 뭐 이렇게 네. 다른 여자하고 뭐 이제 여자를 그 찾아갈 때 그 뭐 설경 거기서 네. 그런 거 보면 너무 이렇게 참 멋있어 보이고 이러는데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에서의 그 현실 속에서 비난하면서 또 그런 데서는 이렇게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거는 어떤 뭐 인간의 그 인지의 뭐 부조화라고 할까 뭐 그런 건가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소설도 장사거든요. 소설가도 또 그 소설을 써서 이제 그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술 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예술이 아주 도덕적이었습니다. 그 도덕적인 선을 지향하고 그래야 그 귀족이나 왕들이 돈을 대주고 하지 뭐 마광수의 이런 뭐 장미여관 뭐 이런 것들을 소설로 쓰면 또 풍기문란이고 그 귀족들이 돈을 안 대줬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민 계급이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이제 르네상스 이후 이럴 때는 이제 흥미적인 흥미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술에서 표현을 해야 시민 계급들이 그 작품들을 사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미화하는 그 측면도 물론 있죠. 좀 다른 작품과는 다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 저 두 시간 반 동안 제 그 두서없는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작품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강을 하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